이른 오돌이가 점을 치네 점보. 뚫은 오돌이가 점을 치네 점보. 뚫은 오돌이가 점을 치네 점보. 뚫은이 뭐예요? 뚫을 곤자지요. 또는 세로 긋기, 내리 긋기. 오돌이가 그랬어요. 옳은 점입니다. 옳은 점. 이렇게 뚫을 곤과 옳은 점을 합쳐서 점을 치네 할 때 점복자다. 이런 얘기죠. 25번째 점복자 부수 공부할 때 익혔댔습니다만, 뚫은 오돌이가 점을 치네 점복. 귀걸이를 이렇게 피어싱을 하면서 귀걸이를 한 오돌이를 연상하십시오. 뚫은 귀걸이 뚫은 오돌이가 좋은 연인을 만날 수 있을까? 점을 친다 점복.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되겠네요.